그럼 우리 오늘 모태솔로 같이 취미가 뭐냐고요? 할 거예요? 아, 제 취미요? 취미인데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여행은요? 오케이.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아이, 이거 그래서 공격이야, 여행 공격.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요. 저는 파이프 조립 아니면 운동. 파이프 조립? 왜 파이프? 파이프는 다른 뜻인가요? 왜 파이프? 건담 조립이라고 써 있었다면 아마 오케이. 그거 선택해서 그 파이프? 파이프 조립? 이거 너무 이상해요. 하긴 여자의 반응 보고 싶긴 해요. 운동. 그냥 운동을 하고 할 거예요. 운동하자.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아,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렇군요. 헬스하면서 마음의 평화, 좀 피스를 좀 많이 찾는 편이죠. 이게 지금 또한팔뚝 하고 이렇게 네, 그렇 아주 오케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이 살아야죠. 너무 커요.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요가, 오케이.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의외로 근력에도 좋고 몸도 유연해지고. 아, 요가. 그뭐 고양이 자세 시켜놓으면 이거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러 한번 가봤었는데, 야, 이게 또 눈을 이게 또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말은 너무 많아요. 쫙 붙는 이런, 그냥 어우, 야, 이제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 한유연하거든요. 이렇게 아, 보이는 저는 그냥 그 카메라에 음악 때문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오늘은 좀안 되네. 이게 되겠는데 원래 예. 다음에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아, 네, 운동 좋죠. 아, 불편해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혹시 아, 이렇게 좀좀더 편해요. 오우, 오우, 그거 좋은 징조가 아니네요.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아, 힘내세요. 뭘 봐? 야, 야. 뭐냐? 우는 거 아니지? 아니, 이게.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야, 옛 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적셔. 김호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운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Feel? 아,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집중 팍 해가. 야, 아, 병신아,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오면 게임 끝. 알지? 아, 이 새끼 웃는 것 봐.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적쇼. 뭐야? 오, 많이 마시네. 닥터 카사노,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만남부터 연애하는 것까지 저 닥터 카사노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아, 강의를 좀잘 따라오시면 일시스럽네요.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노바 같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닥터 카사노. 소개팅 경력만 20년,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 명, 그동안에 수백 쌓인 명.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 문화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맞아요? 잊지 마세요? 아! 아, 돌아가고 싶어요. 거의 가봤어요. 저 탑에. 이 한국의 커피 카페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카페에서 미친 듯이 많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신청해서요. 자바다님 안녕하세요. 나? 풀이 아니네. 근데 음악은 마음에 들긴 해요. 핸드폰 뭐 쓰세요? 오, 오케이. 키미오 스마트폰. 이미 24개월 할부로 한참 지나버린 키모의 핸드폰입니다. 아이고, 뭐 저 핸드폰도 그래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거예요. 한번 메신저 확인해봅시다. 유미 누구세요? 아, 여기 맞죠?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아니다. 그냥 안에서 기다리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아요. 센스 좀 있어야죠. 그냥 도착했다. 충분히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쯤 있어요? 그것도 아 그냥 기다리세요. 전송. 오케이, 우리 만나는 사람은 유미라고 불러요. 우리 혹시 유미의 역시 얼굴 안 나와요. 오케이,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소셜 앱 키모. 오케이, 들어갈 비디오 앱. 우리 어떤가 봐요. 소개팅 완전 정복 1탄. 설탕이 정답. 우리 이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에 한두 번 게임해요? 우리 매년 그랬잖아. 난 익숙해서. 근데 왜 눈물이 나냐? 기모님이 아! 소개팅 나가는데 소개팅 팁 주실 수 있으신가요? 22만원이면 지금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여자가 미친 개 이쁘다. 두 번째, 나는 이번이 마지막 소개팅이다. 이번 소개팅이 아니면 나는 일평생 마법사로 살다가 불마법을 쓰다 죽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는 상대방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센스는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게요. 그럴 때 달콤한 걸 먹이세요. 설탕이 답입니다. 아니야, 들어가. 뭐? 뭘 물음표야? 아니. 어떤 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검이 있어요.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대놓고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 소개팅 날짜를 잡으면 카페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카페에서 왜? 음료수를 사주겠지. 음료수를 사줄 때 달콤한 걸 사주라는 거죠. 오케이. 또는 달콤한 케이크를 같이 시키거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내 할 거야. 얼굴을 보고 실망했던 상대 여성분의 기분도 달콤한 걸 먹으면서 달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진짜인가? 우리도 같이 달달해지면서 아이고. 저부터 커피만 사주는데? 어머, 남자들은 달달한 거 안 좋아한다던데. 나 알아들 수 있는 거 이유는 자막이 있어서. 네, 저게 실수예요. 자, 저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실수 어떤 실수? 솔로로 47년을 사는 방법은 안 돼요. 전 그거 못 봤어. 어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어떤 실수? 아, 이상한 말. 어, 그거 어려워. 우리 아까 봤던 첫 번째 데이트 이미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소개팅에서 매너를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호감 200% 상승. 그 방법은 매너 makes man. 매너가 okay. 남자를 만든다. Okay. 유명한 대사죠.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몸에 정착해야 할 것은 바로 매너입니다. 오케이. 물론 나쁜 남자 전략으로 무심하고 시크하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그건 어디까지나 저처럼 끌리지 않는 경우에만. 아이 뭐 뭔 소리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니 해도 money 아니
아니겠습니까? 소개팅에서의 첫 계산은 여성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남자의 매너입니다. 오케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여성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지갑을 꺼내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냐고요? 오우. 제가 여러분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몇 분 아끼지 말고 화끈하고 멋있게. 이거 뭐예요? 카드를 긁으세요. 카드를 긁... what? 여성분이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 이런 표정을 짓다가도 여러분이 매너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다면 이런 표정으로 변할 수 있는 매너 있는 남자가 돼요. 저 지금 말하자면 전 여자 만날 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맞습니다. 보면 전 그냥 갈 거예요. 그거 막 완전 매너가 없는데 여자들도 매너 좀 있어야 돼. 오케이, 우리는 커피와 케이크, 커피와 케이크 같이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확인. 그럼. 근데 이 친구 잘생겼죠? 왜 여자 문제가 많아 있어요? 얘는 잘생긴 애인 것 같아요. 우선 카페를 물어보면서 아 이렇게 빨리 물어봐요. 아! 뭐 할래? 뭐 하자. 네. 뭐 봤어? 어디로 가게? 이 카페 마음에 들어요? 분위기가 좋은데? 그거 적어도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여기 뭐 있는데? 이 우리 아니 얘는 이미 플러팅 하는 종이에요. 피아노 카페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아, 전경이 이 손님 디즈니 숍 플레이 전부 들고 왔네. 나트를 좋아한대요? 네, 저 오늘 생일인데. 아, 진짜요? 오늘 생일이셨어요? 아, 들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자. 자리 들어간다. 여기는요? 게시판. 게시판 봅시다. 근데 아 뭘 봐? 아까 봤던 여자인가? 카페 중업원 어떤 여학생을 찍은 사진이다. 여학생의 모습은 낯이 익다. 단골 손님이니까? 이 카페의 손님 중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을 것 같아. 아까 그 만났던 여자인가? 그 이 친구랑 지금 얘기 중인 여자인가? 우리 오늘 만난 여자가 아니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어? 꽃다발. 그냥 남의 거 만지지 마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주인 없는 어떻게 알아요? 주인 없는 꽃이 새로운 주인을 바로 나. 꽃을 챙긴다. 꽃을 아니 꽃을 기다려 둔다. 어이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센스 있었다면 그냥 이런 거 사봤어요. 자리로 돌아갈까? 네, 자리로 돌아가자. 오! 혼자 왔다. 유미! 죄송합니다. 지금 막 카페 도착했어요. 오케이? 어디? 따따따라따 오케이? 아예?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사진 못 보면 적어도 어떤 옷을 입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오른쪽 끈 열어 갑시다. 좋은 선택. 나이스. 다행이다.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계속 음악이 너무 커요.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아니 괜찮았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거짓말이잖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나 이미 괜찮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래도 한 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이고.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또 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또? 네? 아 아닙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끝, 이미 끝, 대체 이미 끝. 네? 아 어색해.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커피와 케이크. 그냥 커피와 케이크.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오케이. 유머를 곁든 저 아 오 노트 어드바이스 자기소개 얌마 자기소개에선 과소를 해야 해. 과시 아니 김호야 첫 인상 지배하는 자가 소팅을 지배한다. 아. 무슨 술이나 음료수밖에 없어. 뭐 먹을 거 없냐? 치킨 시켜 먹을래? 응. 왜? 야 누가 요즘 전단지 시켜 먹냐? 야 요즘 다 옆으로 시켜 먹는 거 몰라? 아니 김호야 나는 그렇다? 너가 그 소개팅 나와서도 이럴까봐 무서워. 첫인장에서 나가게 되면 게임 끝이야. 아, 뭘 모르네. 이게 다 전략이 있어요. 야.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친 조건이 있는 거 알지? 남친 고용 4대 보험이라고 들어는 봤냐? 외모, 성격, 직업, 재산. 저 직업 봐 재산 없어. 일단 패스. 두 번째, 성격. 식당을 갔어. 메뉴판을 받아. 착 봐. 그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돈가스 두 개요. 좆간지. 아. 성격이야. 세 번째 직업. 이 직업이 없는 여자들은 직업이 있는 남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뭐 전문직이면 더 좋지? 뭐 예를 들면 검사, 판사, 약사, 의사. 당연하지, 당연하지. 안 웃겼냐? 유튜버. 네 번째 재산. 네가 은행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하, 알지. 우리 김우 거지 새끼인 거.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라도 뭔가 있는 척을 해. 이걸 자기소개할 때 은근슬쩍 어필하는 거지. 내 전략 개쩔지 않냐? 이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아이 새끼.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치킨이나 시켜. 그럼 너가 시키지 내가 시키냐? 이 새끼가. 전 이 친구의 유머를 좀 무서워요. 과시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그럼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저는 나이는 29이고 오케이.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어떤 앱? 그리고 고향은 또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아 오케이. 실패.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아 그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많아져서요. 아 오케이. 저도 사진만 안 봤지 소개받을 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아 저도 사진을 못 봐서 유미 씨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미인이실 줄 몰랐어요.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소개팅할 때마다 그 말 하죠. 아니에요. 저 이런 걸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오케이. 진짜예요. 기든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파악 못해요. 근데 왜 계속?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 왜 계속 이 사운드가 또 배경 음악 너무 커요? 저는 그 목소리 들어야지. 주문하자. 커피 그리고 딴 거 케이크. 바둑 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아,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고 해. 잠시만요. 네. 얘는 그냥 미리 아, 제가 선택해도 돼? 어떤 메뉴를 추천하면 좋을까? 아 이거만 돼요? 카라멜 마치아토 이거 딴 거죠.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이거 말 전 진짜 저 이거 마시고 싶어요.
왜 이거는 꺼놔야지. 아, 근데 딴 거 이것밖에 없어서 카라멜 마키아토. 그럼 카라멜 마키아토 어떠세요? 저는 커피가 좀 써서 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가 좋더라고요. 아, 이런 표정 없이 말하면 어떨까요? 제가 단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고! 아, 카라멜 마키아토 안 좋아해서. 그래서 유튜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카라멜 마키아토에. 아, 제발. 달콤함보다 더 진한 에스프레소에 향기보다 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아이고. 저, 아이고. 저기 그런 네. 노래 모르는데 좀만. 아. 아이고. 너. 아이고. 아, 제발. 아, 우리 오늘 아마 여자친구 못 만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전날 로스팅해서 찬물에 직접 내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찬물에 내리다 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산성도 적고요. 제가 말했잖아. 그럼 저 콜드브루로 할게요. 아, 지금 말했잖아. 따뜻한 콜드브루로. 어이없어. 아, 이게 그 콜드브루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차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뜻한 물에 먹어야. 장르가 거물이 많은 곳 같아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그럼 콜드브루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아,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저 표정이. 아, 이거. 네, 총 1,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쏠게.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아, 지금 카드 안 되면 안 돼요. 되지, 카드 되지. 잠시만요. 아이고.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오, 그거는 오 아쉬워요. 왜? 뭘 샀어요? 뭐? 네? 그런 것도 좋긴 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어우, 비싼데. 근데 그 한 개 넘어갈 순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독일에는 계정 있으면 그냥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잔이가 없어도. 아, 김우의 낡은 지갑. 김우의 낡은 지갑. 오래전부터 사용한 지갑입니다. 아, 5천원밖에 없어요. 우리 혹시 이거 남기고, 아, 전 나중에 계산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카피 쿠폰? 아, 오른쪽, 아, 독. 얘, 우리 김우님은 자신감 좀 있어. 근데 콘돔 이렇게 지갑에 놓으면 안 돼요. 그 고장 날지도 몰라요. 이거 좀 위험해요. 우리 하나 프리이고 하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다행이다.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닌데. 아. 아이고. 그건 제 탓이에요. 전 이미. 그럼 그냥 운전 면허증 남기고 전 나중에 살게. 여기. 아니, 오케이. 제 생각은 이번 달 생일이셨네요.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1,000원 할인 적용시켜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 나이스. 나이스. 근데 우리 여전히 5,000원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냥 돈이 없어. 네, 5,000원 받았습니다. 그냥 여자한테 속고 우리 안 먹어 그렇게 하자. 네, 그거 답이죠. 그냥 아이스.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오늘. 이거 식권이네요. 네, 이게 저희 회사 구내식당 식권인데요.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반찬도 진짜 많이 주고. 특히 그 돈가스가 아주 끝내주는데. 돈가스 좋아요.
어, 혹시 돈가스 좋아하세요? 네. 어, 네. 혹시 그쪽도? 아,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없다. 이마, 지금 이 남자랑 데이트한 종이 아니에요. 그 여자랑 좀 얘기해요. 할인 되죠? 아니요, 저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당연히 할인도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아.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그 여자의 커피만 사줘요. 지금 얼마가 부족한가요? 5,000원. 카라멜 마끼아또 한 잔만 결제되었습니다. 아, 얘는 그 잘못한 거. 아, 그럼 제 거는 제가 낼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한 줄 몰랐네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네,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아, 여기 커피 나오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그게 너무 좋아요. 독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거기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외자가 와요. 근데 그런 진동 소리 나오는 그 기기 너무 좋아요. 의자 빼주기, 빅 제이미 주기, 평범하게 앉기. 빅 제이미 주기. 빅 제이미는 지금 그냥 무슨 이거 다시 무슨 휴머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근데 원래는 처음 만날 때야 의자 빼주기 좋은 거죠. 아,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인간답게. 아, 의자가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여기 앉으세요. 아까 벌써. 아, 얘는 모든 거 그냥 이상하게 한 거예요. 아, 너무 오버죠. 제가 해도 되는데. 네. 인간. 아, 징그러워요. 마세요. 스콘보다 징그러워요. 아이고. 유미 씨의 청결함을. 이 여자 이미 전 가고 싶다 그런 생각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 아, 커피. 이거는 그 걸프로인가? 아니, 그냥 얘기해. 어어 여자가 가고 싶어요. 아, 뭐 가요? 아이고, 아이, 그런 거. 아, 과시한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거 이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자키 꺼내기 침묵 유지? 이 둘 다 안 돼요. 전 지금 자키 꺼내기보다는 침묵 유지한 것이 덜 나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침묵 유지. 우리 운이 있으면 여자분이 좀 말을 시작할 거예요. 침묵 유지이라고 했잖아. 기침하지 마. 여기 카페 어때요? 아, 다행이다. 네? 카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둘러보시길래 마음에 드셔서 그런가 해서요. 아, 네. 아, 카페가 진짜 좋네요. 유미 씨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던 카페예요. 아,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좀 힘들긴 한데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사진이 봤던 여자 이 여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커플들이 이런 카페에서 데이트 많이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은근 여기가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 많다니까요. 그래요? 아, 그래서 알아요? 여기 남자친구랑 옛날 남자친구랑 많이 왔는데. 공감? 추궁. 추궁. 공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추궁 무슨 뜻인가요? 아, 추가 궁금? 개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남자친구랑 여기 많이 오는지 그런 거 많이 이 남자의
표정 봐요. 딱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생각이. 전 남친 맞아요. 전 남친. 전 왜 이런 중요한 단어가 이 얼굴 봐요. 그냥 공감으로 가야 돼요. 공감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인테리어가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게요. 나이스. 이런 카페는 운도 있고. 처음에요. 아는 오빠가 카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아, 아는 오빠. 네, 이상한 말을 하지 마. 그 오빠분 보는 눈 있으시네요. 아, 다행이다. 이렇게 멋진 곳을 소개시켜 주시고. 다행이다. 그 오빠도 카페에서 일하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아, 저 아까 저 형이 아니죠? 네, 우리 아, 카피가 네. 주문한 거 나왔나 보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당연히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엉덩이 보지 마세요. 얘는 아마 그 안형?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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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문. 왜?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어떤 건가요? 아, 그 C? 이 컵이 카라멜 마키아토. 아, 이건 줄 알았어. C 여기도 있어.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C 기억합시다. 저기요? 네. 티슈는 이쪽에서 챙기시면 됩니다. 아, 네. 이 친구랑 그냥 모든 대화는 어색해요. 얘 이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티슈 네 이 한 가지만 뭐 여자는 골드브루 빨대 우리 빨대 가져야 돼요. 빨대 부디 그 빨대 여자한테 주세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여자 계속 그 남자랑 나 기억 어떤 컵이 유미 씨 것인지 이거 왼쪽에 있는 게 유미 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저는 저 점을 쳤어. 아 아닌가? 저도 바보예요. 오, 저 바보예요. 저도 까먹었어. 많이 먹었는데요. 카라멜 마키아토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죄송해요 김호. 죄송해요. 제 탓이었어. 아이고. 뚜껑을 열자. 아 이게 카라멜 마키아토네요. 아, 죄송해요. 지금 확인도 못하고. 여기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립스틱 묻었는데 뚜껑 바꿔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어차피 그냥 아니요 상관없어요. 뚜껑 열고 마시면 되죠. 아 저 그거 줬어. 웬 빨대예요? 아 이거요? 제가 오는 길에 챙겨왔죠. 준비성 탁월하죠? 저는 빨대 안 써도 돼요. 아 까비. 그 까비. 아 맞다. 아 제가 집에 빨대가 없어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아니 그냥 이거를 까비. 제가 챙겨가는 걸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 하긴 보통 그냥 무슨
아이스 커피 사면 그 빨대 이미 부처인 것이 아니야? 이미 쪼짜인 것이 아니야? 네, 딴 거. 취미, 동물, 취미. 취미, 취미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취미로.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식물 키우기? 어, 오케이, 쿨. 근데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 수 있나? 당연하죠. 식물 키우기요? 식물 키우기가 취미인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화분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집에 일회용 컵이 많아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아, 가끔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줘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 받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호 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 아, 우리는 제 취미는요? 이거는 도대체 파이프 조립, 그거 왜, 이거 어떤 파이프 조립? 역시 혹시 파이프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 게임 I mean 당연하지. I mean 이거는 그 최고 팀이잖아요. I mean 건담 조립이었으면 아마 게임. 근데 지금 어떤 게임? 이건 비디오 게임이가 아니면 게임? 저는 취미가 게임입니다. 아,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평소에 게임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어느 정도? 시간 날 때 하는 편이죠. 평소엔 저도 바빠서. 게임하는 남자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다행이다. 게임이 취미인 남자는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고 말하지 마세요. 취미인 남자는 아주 경제적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게임하면서 한 달에 4-5만 원밖에 안 쓰는데 제 친구들은 자전거다 카메라다 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그런 애들에 비하면은 저는 진짜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편이에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게임은 돈이 많이 들었는데. 괜찮게 생각해요. 게임하는 남자가 제일 건전한 거 아시죠? 회사 끝나고 응? 친구들이랑 다른 곳으로 안 빠지고. 그럼 게임 안 하면 안 건전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게임이 취미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유미 씨도 게임을 취미로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하긴 롤만 하면 아마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자전거도 돈 안 들면서 탈 수 있는데 자전거도 좀 더 괜찮은 취미예요. 오, 또 어색한 침묵이 됐어. 어떤 생각이신가? 여자 좀 심심해 보여요. 칭찬하기 지금 유민 씨를 칭찬해볼까? 칭찬하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어떤 칭찬? 얘는 지금 외모만 칭찬할 거예요? 아니면 외모만 칭찬한 것이 안 좋더라고요. 다른 거 칭찬해야 돼요. 근데 어색한 침묵보다 칭찬해봅시다. 유민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너무 그렇지. 아름다우셔서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갑자기요? 네. 실수. 우리 침묵이 네. 진짜 오늘 소개팅에 이렇게 유미 씨 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네, 역시. 저도 김호 씨 같은 분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 못 생겼어.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니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아, 부끄럽습니다. 이 친구 잘 생겼어. 혹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소개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 유미 씨같이 아름다우신 분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저도 눈이 높은 편인데. 아, 그러지 마. 진짜 이렇게 천상계 외모십니다.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나 봐요. 전 제가 그렇게까지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네네네네. 남자 조금 외모가 이은 잘생겼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솔직한 제 감정에 유미 씨가 당황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쁘다고 한 건 거짓말 아니니까 알아두세요. 꼭이요. 아니, 여자 예쁘긴 해요. 지금 아재에 대한 말을 할까? 어어. 따따따따. 근데 그 대바가 잘 흐르는 것이 아니네요. 네? 날씨가 참 좋네요. 역시 그래요? 할 말이 있으면 날씨 얘기가 나와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흐린 것도 그거 같이 안 돼요? 네, 뭐 선선하고 좋긴 하죠.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유미 씨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또 예쁜 말이에요? 제 손이요? 손이 되게 길고 가느다라신 게 이쁘신데요. 네, 저도 이쁘잖아요. 손이 이쁘다잖아요. 그런가? 제가 손금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손금 볼 줄 알거든요. 글쎄요. 전 손금 같은 거 잘 안 믿어서요. 이게 무슨 스킨십만 보나요? 아니면? 아. 이 어색한 분위기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소금 봐주기 파즈 전반 타이밍. 그럼 새로운 파즈 선택해 봅시다. 유미 씨는 생일이 언제세요? 오케이. 전 겨울이요. 겨울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어우. 네? 뭐가요? 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우. 그래서 그런지 유미 씨 성격도 고요하고 또 피부는 또 눈처럼 하얘신 것 같습니다. 겨울에 태어나. 그러게요. 그럼 유미 씨는 생일날 뭐 하고 노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만나고 또 없으면 친구들 만나고. 응, 만나듯. 저도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 하셨는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역시. 생일 파티 하셨군요.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아무도 제 생일 몰라서. 아? 무슨 말이야?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닌데. 아, 그래도 그 딱 한 명이 생일 선물 줬어요. 오케이, 다행이다. 누구요? 저 형? 아, 부모님? 아, 엄마요, 엄마. 아, 네. 역시 엄마밖에 없죠. 이제 생일날마다 친구들이랑 보내는 건 별로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생일에는 꼭 연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인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러시길 빌게요. 오. 그러시게 삐니까. 이 여자 가고 싶다. 저런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는 무슨 화분? 아이, 너무 어색해요.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당신, 그들을 위한 단어 연상법. 꿀 먹은 벙어리가 이성형? 그냥 이성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성형. 유미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다행이다. 괜찮은 질문이야. 이상형이요? 아, 오케이. 이상형. 이상형을. 아, 안 좋은 얘기였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좀 진지한 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지한 면이? 오케이. 저 아, 진지한 남자입니다. 네? 제 성격이 진지한 성격이거든요. 어디가요? 지금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고 보면 진지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다 보여드릴 순 없겠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알게 되는 건가요? 너무 무리하게 알고 싶진 않은데. 오. 그럼 김호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 아. 그렇게 저는... 대답할 거예요. 아, 섹시하면 청순. 청순. 둘 다 그냥 그 사이에? 아, 그냥 전 그냥 그 대답 듣고 싶어요. 섹시. 저는 섹시한 여자예요. 아, 섹시한 여자 좋아하세요? 네.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요? 막 몸매 좋고 그런 여자? 그렇다고 남자들이 몸매만 본다고 착각하시면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요염한 분위기도 섹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저는 뭐 살면서 섹시하다는 소리 못 들어봐서. 아, 오케이. 그거는 섹시 안 하는 뭐 뜻이가 아닌데. 제가 김호 씨 이상형은 아닌가 봐요. 아, 아니다. 유미 씨도 충분히. 뭐가 섹시한지 그냥 자신의 눈에. 섹시한지인데요? 그럼 사람마다 전에 다르죠? 섹시한 여자 만나보셨겠네요? 아, 아니요. 아직까지는 네. 섹시한 여자를 못 만나봤죠. 왜요? 뭐 아까는 섹시에 대해 되게 구체적이시던데. 섹시한 여자 좋아하는 걸로 봐선 김호 씨는 낮이 밤저 스타일인가 봐요. 낮이 밤? 밤만 되면 여자한테 져주려고 하는? 아, 아, 아 저는 왜? 뭘 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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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경험이 없는 그거 괜찮아요. 그냥 말해도 돼요. 경험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낮저 밤인지 낮이 밤조지. 늘 져주려고 하는 편이어서 낮저 밤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허이 왜 눈이 뭐가 들어갔나? 아이고 낮저 밤저? 낮저 밤... 네 저도 지금 낮저 밤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고마워요. 낮저 밤저 무슨 뜻이에요? 낮저 밤 낮저 밤저 안 나와요. 낮저 밤저 무슨 뜻이요? 누가 알 수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새치. 아 우리 친구. 저 화장실 좀. 아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 농담입니다. 다녀오세요. 아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잠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어, 여보세요? 야 소개팅 잘 되고 있냐? 아니 뭐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유미 씨도 내가 마음에 드는지 지금 분위기 좋다. 야 근데 저번에도 분위기 좋다 해놓고 차이노에 술 마시고 울었잖아 니. 야 내가 언제 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소개팅 잘 되냐고. 아니 그것 때문 아니고. 그럼 왜요? 너 뭐하고 있냐? 아 나는 이 여자친구랑 강남에 데이트하고 있지. 아 왜 다른 남자한테 전화가. 아, 길 가다가 좀 이상한 걸 봐버렸지 뭐야. 뭐? 그 선아 남친 이름 뭐였지? 아 왜 그 허세부리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던 남자. 누구? 허돌이? 아 허돌이 너가 붙인 별명이고 그 진짜 이름. 어 뭐더라? 아 몰라 모르는데. 어 그 사람 왜? 아니 방금 어떤 여자랑 둘이서 걸어가던데? 아 분위기가 조금 이거 일반 남녀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 확실해? 아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메이누니요. 그럼 당당하게 말 걸어봐. 우리가 쫄릴 이유가 있냐? 응? 야
지금 인파 쏘고 사라졌다. 아까 선아 전화 오면 연락 안 된다고 했었지. 아하, 이거 다른 여자랑 양다리 걸치고 있는 느낌이네. 약간 불륜의 스멜? 아이, 무슨 불륜이야.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지금 왜 중요해요? 뭐지? 어? 어? 그 저 남자 아니야? 맞지? 맞지? 어, 맞다. 자기야, 따라가 보자. 야, 끊고 다시 전화할게. 야. 네 편 지금 어때? 오. 오. 근데 네, 김오폰. 네. 아, 우리 다시 폰 봐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날 보고 사랑에 빠진 그녀의 눈빛 보게 해드립니다. 저만 따라하세요. 그걸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센스쟁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어디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올 때 쓸 수 있는 방법. 진짜 이거는 주접이지만 100% 먹히는 주접입니다. 아유, 우리 테서씨 오래 기다리셨죠? 수상하네. 아유, 죄송해요. 할 때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방금 진짜 이쁜 거 발견했는데 같이 보실래요? 아, 네, 저도 같이 봐요. 이러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다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핸드폰 화면에 미리 셀카 화면을 켜놓고. 아, 그런 거요? 이거요. 그럼 이제 얼굴이 딱 나오겠지. 어? 남규 씨요. 얘는 잘못할 거예요. 얘는 그냥 셀카마라 아니라 다른 카메라 보여주고 그냥 자신의 얼굴을 나올 거예요. 엄마 세상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저희 대간둥이가 있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센스 만점이시다.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집에 갈게요. 아, 집에 간다니. 여러분 진짜 먹힌다니까요? 박보검과 강동원은 이런 멘트를 안 치고 그냥 아, 네. 이래도 소개팅에 성공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우리가 잘 알지. 그래서 드리는 꿀팁인 겁니다. 어. 아, 제가 예쁜 걸 발견했어요. 우리 남규 씨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재간을 부려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먹힙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어줄 거예요. 돌아가자. 네. 야, 유미가 어디세요? 어? 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오케이. 왜 그러세요? 문제가 왔어요. 어, 아닙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쁜 거 찾았어요.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뭐 메신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요? 뭐 보셨는데요? 아, 거짓말 하세요. 아, 뭐 그냥 뭐 자기 개발을 위한 영상 같은 거죠. 뭐. 어, 유튜브로 공부도 하시는구나. 당신 게이머죠. 게이머 영상 봤죠. 평소에도 틈틈이. 공부해야죠. 잘못한 거 공부하고 있네. 뭐 유미 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없으세요? 어, 전 유튜브 잘 안 봐요. 정말요? 그럼 트위치도 안 보시겠네요? 트위치? 인터넷 방송을 안 보시다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이없어. 유행도 다 인터넷 방송에서 막 시작하잖아요. 설명할까? 입 다물기 설명할까? 아니 누구나 트위치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거 중요해요. 그런 거 그런 지식으로 살면 안 그런 지식이 없으면 살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트위치 꼭 알아야 돼요. 누구나 꼭 알아야 돼요.
전이 주인공의 입을 믿을 수 없으면 아, 근데 그런 것도 매력이 있죠. 그냥 자신이 진짜 관심 있는 거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설명해야 돼? 설명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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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트위치. 역시 트위치가 모든 유행의 시작점이죠. 말만 들어봤지 저도 본 적은 없어서. 아, 왜 그거 있잖아요. 그 Assalamualaikum. Holy shit. What the fuck? Oh my god. 오케이. 우리는 그거 안 했어요. Assalamualaikum. 아, 이거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오마이와 모 신데요. 아, 그거 알아요. 나니! 오케이. 얘는 그냥 밈 설명해 준 거예요? 아,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 이상하다. 요즘 여성분들도 트위치 많이 보시던데. 그것만 맞아요. 개그 프로 같은 건가 봐요.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여캔만 봐요. 성공 못했어. 성공 못했어. 아, 한국에 가고 싶어요. Pe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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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bble. 실례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카페에서 새로 만들려는 부추 쿠키인데요.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서비스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좋아요.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얘는 이미 우리보다 야, 우리 데이트 중이에요. 지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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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쿠키 관유. 감사 인사. 감사 인사.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 포춘 쿠키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판매하려고요. 예. 과자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셔서 안에 있는 종이를 빼시고 과자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 코드까지. 이게 종이구나. 네, 맞아요. 뭐 좋은 운세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글귀 같은 게 적혀 있는 종이거든요. 이 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과자 보통 맛이 특별하진 않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진짜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그건 사초. 김호 씨도 얼른 드셔보세요. 아, 네. 나 무슨 말이 나와요?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저한테 구독해주세요. 개관적... 아! 전 못 펴졌어!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네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글쎄요. 유미 씨 종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상한 말이? 별 얘기 아니에요. 어어. 그냥 조금 뻔한 명언? 뻔한 명언?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 당신 오늘 네 제 것도 그러네요. 이상형 만날 거라고. 이왕이면 그럼... 행운이나 합격운이 담긴 내용을 뽑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워요. 다음 주에 회사 입사 면접 보기로 했거든요. 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랜덤에 불과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이. 저는 게임할 때도 랜덤 박스 있는 건 절대 아, 랜덤 박스 얘기하지 마자. 알고는 있는데 괜히 이런 거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어져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저도요. 힘없이 보이네요. 그냥 다른 여자 엉덩이 보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지금 네, 그거 바로 그거 하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어이없어.
적어도 안 들켰어. 뭐 하고 있니? 네, 뭐 유미. 요즘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주에 면접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있어서. 어, 개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요즘 저도 심장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심장의 변화? 최근에 서류 탈락 통보를 또 받았는데 이제 익숙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뭐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하가 전화하면서 많이 달래줬죠. 박하라면 오늘 소개팅 주선해주신 친구분? 네, 맞아요. 박하가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예전엔 안 한다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소개팅 받으신 거군요. 굿 초이스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굿 초이스. 아, 굿 초이스. 그런가요?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마무리 지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가요?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가요? 지금 잘 몰라요. 100% 이해 못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반대하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글쎄요.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면 안 좋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알고 싶어요. 말 그대로의 뜻이죠. 그 혼란스러운 건 어느 사람에게나 안 좋잖아요. 그럼 김호 씨는 취업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저도 취업 준비할 때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남들보단 쉽게 취업한 편이어서 그렇게까지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김호 씨는 별로 걱정 없으셨나 봐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전 이 여자의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로지 취업에만 매진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서. 취업 찾는 중이죠. 일자리 구하는 중이죠. 이쁘긴 해요. 얘는 진짜 운이 있어요. 유미가 계속 다른 것을 본 걸. 유미. 이번 연도에 모든 면접 떨어지면 취업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오케이.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심사도 없고 또 면접도 덜 힘들고. 근데 공무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그만큼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시험 통과돼서 합격만 되면 그 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일하는 것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중간에 잘릴 걱정도 없고. 그러게요. 좋긴 해요. 그냥 올해까지만 딱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괜찮은 생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아, 이거 어려워요. 저는 여기 이거는 동의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동의할까? 그냥 동의하자. 그럼요. 그게 최선이죠. 제가 공무원 되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잘된 것 같아요. 김호 씨 주변에도 합격하신 분 있으세요? 제 주변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요? 네. 제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아니요. 딱히. 중고딩 친구들 중에 공무원 준비한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죠. 그 친구들 어떻게 됐어요?
뭐 준비하다가 뭐 다 포기했어요. 아! 역시 공무원 준비도 어렵네요. 아, 난 이제 큰일 났네요. 아이고. 미오미아오님 안녕하세요. 아 제발 계속 그 여자한테 눈빛을. I want you to transcend realities. 아. 아.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해요. 근데 얘는 좀 오버한 거예요. 또 안 봤어? 얘는 진짜 운이 있어요. 진짜 운이 있어요. 유미. 네. 정신 차려. 나는 전공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취업할 때 1도 메리트도 없지? 또 제가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만 할 순 없는 건데. 근데 알바만 하는 것도 막 지긋지긋하고. 그러게요.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나 밀고 절이나 들어갈까 봐요.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에 들어갈까 하는 것이 반대. 아, 아니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제가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절에 들어가겠어요. 다행이다.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에서. 서류만 100개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요. 원래 저도 그래요. 시험이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면접까지 가신 거면 대단한 거예요. 합격 이유는 저도 면접만 떨어져요. 탈락 이유는 수백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할 순 없잖아요. 다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김호 씨는 이미 취업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할 의욕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유미 씨 마음 이해해요. 그래요. 아, 성공. 말이라도 고마워요. 우리 조금 첫 번째 성공. 오늘의 첫 번째 성공. 지금 그 빨간색 드레스 입는 여자한테 눈을 던지는 거 들키면 안 돼요. 또 어색한 침묵에? 아. 김호 씨는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게임. 잘하는 거요? 제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근데 제가 딱 파이프 조립 맞아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에이, 유 씨가 잘하시는 게 왜 없으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는데. 남들이 인정한 유미 씨만의 특기. 왜? 야 유미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라면 맛있게 끓이기? 오케이. 그것도 특기. 에이 뭘 모르시네. 라면 잘 먹다 그런. 라면 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량, 끓는 시간, 부가 재료에 따라서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아마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보시면 이제껏 먹은 라면은 라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걸요? 이거는 지금 그런 혹시 지금 라면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라면이요? 라면은 어디서 먹어요? 하지마! 아닙니다. 아 차라리 파이프 조립이라서 아 안 돼. 김호 씨 특기가 뭐예요? 저는 파이프 조립.
뭐예요? 아까 잘하는 거 많다고 하더니. 저는 뭐든지 잘해서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이거 왜 안 돼? 이거는 아마 좋은 대답이었을 텐데. 춤 댄스 쉐킷. 쉐킷. 쉐킷 뭐예요? 쉐킷이 뭐예요? 아, 쉐이킷. 쉐이킷. 뭐 마술 쇼보다 춤 댄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최고이지만 전 그냥 춤 댄스 쉐킷. 다만 도대체 지금 이 즉석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춤을 잘 춥니다. 정말요? 의외네요. 제가 워낙 몸치라서 몸치? 저도 몸치. 춤 잘 추는 남자 보면 너무 멋있어요. 오, 잘 섞여댔어. 춤 잘 추는 남자가 취향이시군요. 제가 여기서 뭐 춤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아,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보여주세요. 장난입니다, 장난. 네. 보고 싶은데요? 뭐예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정정이 거절할 어떤 말할까? 그냥 오늘 아니라 우리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다음에는 다음 데이트는 같이 클럽에 가자. 다음 데이트는 우리 같이 클럽에 가서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냥 좀 하나 정도 어느 정도 연습해야 하죠. 근데 댄스 타임 이거는 지금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아우 그건 아닙니다. 박수! 이게 어떻게 얘는 그거 들어봤죠? 이걸 어떻게 아무래도 웃겼을 나이스 아 그럼 뭐 저거도 자신감 있어요. 저보다 춤 잘 추네. 오케이 주문했어. 어때요? 제 무브먼트에 놀란 것 같은데요? 놀랐죠. 아, 네. 이제 그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저기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제발 앉아주세요. 제발 하고까지... 진짜 춤을 추실 줄이야. 아까 춤 추라고. 아 그건 좀 장난으로 한 건데 진짜 추시더니 행동력 하나는 갑이시네요. 아 오케이. 아니 그건 와 그건 좀 아, 그 전화 아까도 봤어. 뭐지? 자기가 추라 해놓고 말이야. 아, 추라?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 씨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 네네, 그러세요. 네,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까? 아, 김유미 불러요? 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유미는 지금 다시 무슨 면접에 떨어졌을까? 아, 형님 갑자기 오고 그러신데. 형님이라고? 누구 외교하신가? 와우, 득템. 카페에 맡겨두자. 네, 무슨 일이시죠? 화장실 앞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아까 어떤 손님분이 잃어버리셨다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 오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나이스. 네, 뭐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저 아니었으면 못 돌려받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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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 네. 유미 거 아니었죠? 아니고 그전에? 왜 그러세요? 혹시 카페에서 꽃 못 보셨나요? 꽃이요? 많은데? 갑자기 무슨 꽃이요? 카페 사장님이 오더니 여기 단골 손님이 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우리 봤는데? 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아, 어디서 봤지? 꽃이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잃어버리고 그런다. 아, 엄청 칠칠 맞으신 분인가 보다. 누가 선물해 준 걸 잃어버리고. 그쵸? 어? 지금 무슨 얘기야? 왜 중요해요? 아, 우리 그거 줬다면 지금 아마. 이 친구 혹시? 지갑? 다행이다. 우리 왜? 네. 뭐 안 들켰어? 어이없어 진짜. 오, 멋있는데? 보라색? 보라색 멋있어요. 화장? 근데 왜 아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네? 이제 그만 일어나 볼까요?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가신다고요? 오케이. 벌써라뇨. 대화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맞긴 해요. 좀만 더 있다가. 아, 그럼.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요. 여기 사시려고요? 그건 아니죠. 오, 얘는 각자이.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아쉽죠. 아쉽다고요? 전 하나도 안 아쉬운데. 오. 행동이나 말투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분위기가 엄청 빨리 바꿨는데. 엄청. 아까 보니까 돈도 없으신 것 같던데 무슨 2차를 가요? 아, 맞아요. 아니요, 2차. 친구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가시죠 2차. 아, 무슨 지금 2차예요. 아, 포기해요. 포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시죠.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진짜요? 아, 술과 잠깐만 술과 밤. 이거는 지금 모텔 간 뜻이가 아닌 모텔에 가자 그런 뜻이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 이미 PC 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여자한테 한번 게임 가르쳐 줄 거라고 했는데 술과 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PC 방
그냥 산책, 그냥 산책 좀 가자.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냥 산책 좀 합시다. 그냥 한 바퀴 돌래. 그런 놀랍 진짜 별로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야한 것 같아요. 이건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PC방. 저희 PC방 갑시다. PC방. PC방을 가자고요? 네. 저도 잘하는 거 하나는 보여드려야죠. 게임 잘하는 남자 보면 생각 달라지실걸요? 제 옆에서 지켜만 보고 계세요. 제가 캐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식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PC방? 네. 식사 못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안 가보셨구나? PC방에서 그 라면이랑 치킨 마요랑 콜라랑 시켜서 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으시네요. 일관성. 전 이만 가볼게요. 안 됐어, 안 됐어. 유빈 씨 잠깐만요. 산책. 그냥 산책 좀 가자. 농담이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당연히. 긴장만 하면 오버하는 성격이라.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싫어요, 갈 거예요. 제 진심이 담긴 진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벽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전 갈 거니까.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응. 제가 재미가 없어서 싫어하시는 건가요? 재미만 없는 거였으면 다행이죠. 그냥 여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이 아니라 아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지네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할 뿐이에요. 저는 여자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최선이라고요. 최선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어느 여자도 못 만나요. 오. 정말 저 그렇게 별론가요? 오늘 소개팅마저 잘 안 되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래요. 꼭 가셔야겠다면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네? 또 뭘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30초 동안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아니 털끝만큼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세요. 아, 마지막까지 왜 그래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유미 씨 이렇게 보내기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오늘 보내면 다시 못 보잖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좋았던 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30초만이라도 우리 춤 안 췄어야 했어. 이 정도 시간이라도 생각할 시간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럼 저 눈 감을게요. 눈 감으면서 얘는 갈 거예요. 아 뭐 네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시간 셉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유미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게요. 없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눈을 떠보자. 눈을 감고 있자. 우리 너는 눈을 떠보면 얘는 지금 그 간 모습을 볼 거예요. 눈을 감고, 근데 눈을 감고 못하면 다시 무슨 거짓말에 빠질 거야. 눈을 감고 있자. 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직 여전히 대답하고 있어. 부담 안 드릴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미 씨를 생각하는 제 배려입니다. 방식이 좀 이상해도 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눈을 감고 있자. 유미 씨, 제가 한 실수와 나쁜 점은 다 잊으시고 제가 오늘 좋았던 점, 그 점만 기억하시고요. 안 될 거예요. 유미 씨도 좋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 대답도 없고. 좋은 점만 기억하는 그런 좋은 사람. 그렇죠? 이미 갔어. 이미 가버렸어. 근데 간 거 아니죠? 우리 테스트 여자 우리를 테스트 할지도 몰라요. 예, 눈 감고 계세요. 가신 줄 알고 놀랬잖아요.
아. 유미 씨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눈 떴을 때 유미 씨가 제 앞에 계신다면 테스트였어, 테스트였어. 오늘 저녁에는 잊지 못할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제가 아직 못 보여 드린 저만의 숨겨진 매력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곧 저의 매력 발산 타임 들어갑니다. 유미 씨? 왜 대답이 없어요, 유미 씨? 아, 잠시 좀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저 이제 안 속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유미 씨. 아, 유미 씨? 네, 지금 가버렸어. 가버렸어. 유미, 유미 씨. 오, 가 간다기보다는 질주했어. 돈 나쁜 징조네. 아, 아 네. 얘는 그 전나 전 유미는 전나 기하 김호 하이 반갑습니다. 마법사들의 대통령 블랙매지션 김호입니다. 반가워요.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블랙매지션이 되었는가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의 마법사들은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졸업하죠. 하지만 저 강기무 그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매지션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떻게 강기무는 블랙 매지션이 되었는가? 어, 그 잘하네. 블랙 매지션의 비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바이오룸 30이 되는 그 어느 날, 바로 30살 때 블랙 매지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성분들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죠.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왜? 그런 유혹들을 전부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지금의 블랙 매지션 강기모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여자 보기를 바로 이 돌보기처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바로 블랙 매지션 흑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첫 번째 마술이죠. 소개팅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빨대 마술입니다. 빨대 마술, 오케이.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팅에서 이렇게 마술까지 보여주면서 잘 보일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연애를 꼭 해야 될까요?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이 하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해야 될 이유가 본인의 외로움 때문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없습니다. 뭐 우리에게 손해밖에 없어요. 연애에 쓰이는 나만의 감정, 또 나의 돈, 나의 시간, 내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사랑도 필요 없고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왜냐? 편해요. 혼자가 더. 현장에 먼지가 많아. 아이고. 연애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마술로 블랙 매지션 김우 돌아오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병상은 많은 것이 아니죠. 이 친구 지금. 우리 어디에 실패했어? 저도 사랑을 하고 싶었지. 아, 유미 씨. 아쉽다. 못 이겼어. 못 사귀었어. 역시 여자친구 못 만들었어. 가비.